유찰 한 달 만에 추진된 MG 손해보험의 매각 재공고에 사모펀드 두 곳과 메리츠 화재 등 총 세 곳이 참여했습니다. 인수전 후보군으로 거론된 적 없던 메리츠 화재까지 깜짝 등판하면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몸집이 큰 메리츠 화재가 MG 손해보험을 품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성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MG 손해보험 매각 주관사인 삼정 KPMG가 어제 오후 3시 재입찰을 마감한 결과 세 곳이 참여해 유효 경쟁이 성립됐습니다. 이번에 시도한 매각은 지난달 19일 열린 3차 매각의 두 번째 입찰입니다. 앞서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데일리 파트너스와 JC 플라워 등 사모펀드 두 곳이 다시 인수 의향을 밝혔고 예상치 못한 메리츠 화재까지 참전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모든 딜을 다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딜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입찰에 참여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인수 후보군으로 전혀 거론된 적 없는 메리츠 화재가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매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DB손해보험을 제치고 당기순이익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메리츠 화재. 업계 안팎에서는 MG손해보험의 재무 상황에 적지 않은 리스크가 있지만 자본력이 탄탄한 메리츠 화재의 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큰 당에 몸으로 막을 묻는다고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 또 지금 저 부순위치에 또 해서 실탄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투입될 지금 여력의 규모가 매치에 포함됐을 때 매치의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예금보험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세 곳을 대상으로 최종 인수 제안서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응찰사의 계약 이행 능력 평가와 예정 가격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